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시작합니다. 매트에 앉아주셔도 좋고요. 잠들기 전에 침대 근처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다리도 이지 포즈로 앉아주시고요. 엉덩이 한번 가볍게 골반 아래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두 팔로 내 어깨를 감싸 보실 건데요. 어느 팔이 먼저여도 좋습니다. 양손 어깨를 감싼 상태에서 팔꿈치끼리 몸의 중앙에서 나란히 교차시켜 주시고요. 이제 거기서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내쉬는 숨에 손으로 어깨를 아래로 조금 끌어당기면서 어깨에서 귀가 멀어지게 정수리를 조금 더 위로 곧게 뻗어 주세요. 이때 턱이 들리지 않게 턱끝을 가볍게 당겨 주시고요. 한번더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두 손으로 어깨를 부드럽게 아래 방향으로 끌어 당겨봅니다. 어깨가 조금 시원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이제 몸통을 천천히 왼쪽을 향해서 회전시켜 줍니다. 이때 팔꿈치나 어깨 한쪽만 회전하지 않도록 복부 중심에서부터 몸통 전체를 부드럽게 비틀어 주시고요. 다시 마시는 숨에 상체 중앙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팔을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어깨 양쪽을 잡아주고 아마 이쪽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곧게 세워주고 내쉬는 숨 팔꿈치끼리 조금 더 아래로 중앙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어깨 지그시 눌러주세요. 한번더숨 깊게 들이마십니다. 내쉬는 숨, 어깨 부드럽게 아래로 어깨와 귀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제 거기서 코로 숨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몸통을 천천히 오른쪽 방향으로 부드럽게 회전해 줍니다. 고개만 먼저 가지 않게 몸통 회전과 함께 시선도 이동하고, 오른쪽 어깨 가슴 조금 더 열어주고, 어깨 으쓱하지 않게 계속해서 손으로 아래로 끌어당겨 줍니다. 들이쉬는 숨 다시 상체 중앙으로 가지고 오세요. 다시 한번 더두 팔을 바꿔서 팔꿈치 교차시켜 주시고요. 어깨 한번더 깊게 감싸 안고 아래로 이제 거기서 목을 멀리 뻗어내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을 안으로 쏙 등을 뒤로 시선 내두 팔꿈치를 한번 바라보세요. 들이쉬는 숨에 꼬리뼈에서부터 척추를 부드럽게 일으켜서 가슴으로 팔꿈치를 한번 밀어 올려 보세요. 그리고 쇄골을 높이 턱을 가볍게 들어 하늘. 한 호흡을 더 들이마십니다. 내쉬는 숨 그대로 몸을 조금 더 동그랗게 작게 만들어 주듯이 등을 뒤로 보내서 등 뒤쪽 긴장 풀어 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 그대로 엉덩뼈 뒤로 꼬리뼈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고 몸의 앞면을 활짝 열어주세요. 목의 앞쪽까지 길게. 천천히 중앙으로 척추 바르게 세워서 가지고 오시고요. 이제 두팔 풀어냅니다. 다리 앞과 뒤를 한번 바꿔보시고요. 필요하다면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내셨다가 다시 안으로 당겨주셔도 좋아요. 골반 아래 편안하게 혹시 주변에 담요나 낮은 쿠션이 있다면 엉덩이 아래 깔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양손 엉덩이 옆쪽 바닥을 짚어주세요. 팔꿈치 안쪽까지 곧게 뻗어내고 숨을 한번 들이마셔 봅니다. 내쉬는 날 자연스러운 숨에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갈게요. 이때도 마찬가지 턱끝을 가볍게 당겨내시고요. 그대로 숨 들이마시면서 중앙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내쉬는 숨에 반대쪽 왼쪽으로 기울여 가보세요. 이때 오른 손끝에서부터 오른 팔꿈치 안쪽 그리고 목의 옆면까지 길게 다시 들이쉬는 숨에 중앙 이제 내쉬는 숨에 턱을 가볍게 아래로 당겨서 목의 뒤쪽을 늘려주시고요. 들이쉽니다. 천천히 고개 중앙으로 팔꿈치 안쪽은 계속 뻗어내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고개를 위로 가볍게만 들어 올리세요. 이때 턱을 앞으로 내밀지 않게
마찬가지 턱 끝 살짝 당기고 목 뒤쪽을 밀어내며 고개보다 가슴을 조금 더 멀리 밀어 올려봅니다. 천천히 다시 고개 중앙으로 가지고 오고 다음 들이마시는 숨에 양손을 머리 위로 길게 들어 올리셔서요. 내쉬는 숨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꿈치 활짝 열어내세요. 숨을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팔꿈치 조금 더 아래로 목 뒤쪽까지 앞쪽으로 길게. 들이쉬는 숨에 척추 다시 한 번 더 부드럽게 일으켜 올라오시고요. 그대로 팔꿈치를 양옆으로 활짝 열어주고 깍지 낀 손을 조금 더 목 뒤쪽 머리의 중앙보다 아래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목이나 머리 뒤쪽으로 손을 밀어내서 팔꿈치 활짝 열어주세요. 턱을 가볍게 두 손 위에 기대어주듯이 가슴과 겨드랑이 안쪽까지 시원하게 뻗어냅니다. 천천히 다시 턱을 당겨 시선 정면으로 가지고 오고 양팔 풀어서 아래로 가지고 오세요. 후. 자, 이제 매트 긴 방향으로 두 무릎을 세우고 앉아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두 발등을 바닥에 무릎과 무릎 사이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열어주세요. 베개나 쿠션이 있다면 내 이마 아래 또는 요가 블럭이 있다면 요가 블럭이 이마 아래쪽 바닥에 놓을 수 있게 그리고 거기서 양손을 앞쪽으로 멀리 뻗어내 주시고요. 머리를 그대로 쿠션이나 블럭 위에 툭 올려둡니다. 이마로 가볍게 아래를 밀어내고 밀어내는 힘으로 목 뒤쪽을 조금 더 길게 뻗어내 주세요. 거기서 몸의 긴장을 풀어내고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손끝 조금 더 앞쪽으로 멀리 뻗어내줍니다. 상체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그대로 거기서 팔꿈치 한 번 더 바닥 쪽으로 숨 들이마셔봅니다.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내쉬는 숨에 머리의 무게 완전히 아래로 툭 내려놔 보세요. 이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엉덩이에 내 몸의 체중 올려두고 상체 일으켜 정면을 향해 앉아줍니다.